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7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방송을 3시 한 20분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식시황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지금 시간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마무리 할 텐데요. 자, 오늘 외국인 1047억 코스피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도 695억 매수세.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2753계약으로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땡겨줬다. 자,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체크해보면 플러스 다우존스 0.09%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 하락 중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권도 보시면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1.34로 좀 빠졌네요. 그리고 니케이는 플러스 0.35, 그리고 대만의 가권도 플러스 0.07로 적당하니 그냥 아시아권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 반등 기대 좀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꾸려나간 종목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현대차, 코스닥도 실리콘웍스까지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셀트리온은 25만원대 지지와 28만원대, 29만원대 저항, 여기 안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외국계 소폭 매수 잡혔습니다. 기간의 매수세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25만원이 단기적으로 조금 저점 확인하지 않았나, 셀트리온은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셀트리온 25만원과 28만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 위로 돌파 시도 나오고 다시 눌려주는 29만원대 정도 와야, 30만 이상 돌파하고 눌려주는 29만 정도 와야 닥터케이는 매수 접근 한번 해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박스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만원 깨는지 여부, 28만 이상 얼마 잘 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20일에 돌파는 나오고 있는 듯 하나 240일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요. 월요일날 여기를 깨지 않고 9만원대 안 깨고 반등시도 나와야 강하게 10만원대까지 반등시도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81,000원대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여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계 매수 좀 잡혔네요.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저항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이제 귀에 박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7,000원대 잘 지지해야 되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강하게 돌파하면 8만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다 말씀드리겠고, 추세를 돌파했거든요. 눌림목 적당히 주는 42만원대까지 좀 눌려주면 매수도 고려하겠다. 오늘 바이오주가 강합니다. 바이오주에서 오늘 외국계 매수세 많이 잡히고 있어요. HLB 11% 상승했어요. 따라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눌림목 주게 되면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성공했으니까 상승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주는 한 83,000원 정도 오면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자. 지금 당장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20일이 컵을 들고 올라올 것이고요. 나머지 이평선들 이렇게 적당하니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입니다. 강한 상승세로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눌림목 주면 그때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오늘 외국계 제법 큰 매수세 들어온 것 같아요. 신라젠도 지금 20일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7만원, 6만 8천원 정도 상승 가능해 보이는 권역까지 이제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 바이오주가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네이처셀은 12% 상승을 했습니다만, 아, 하한가 두드려 맞고 있는 종목이고, 하한가 두드려 맞았던 종목이고, 주가 조작, 주가 조작에 혐의가 있는, 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자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유님 반갑습니다. 자, 한미약품, 아, 큰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7% 이상 떨어졌는데, 오늘 그래도 한 3.7% 정도 반등 시도 났어요. 자, 이것이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45만원 안착을 해야, 자, 턴 가능해 보입니다. 이날 모양은 되게 안 좋았는데, 다시 턴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희망을 또 한번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접근하기엔 좀 아직까지 추세가 돌려내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올라가고 눌려주고 다시 돌파하려는 45만 정도가 한번 접근을 생각해 볼 만한 위치긴 하나 순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HLB 정도에서 접근을 생각해 볼 겁니다. 분석을 딱 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딱 봐서 들어가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셀트리온 이 정도에서 체크해 볼 겁니다. 자, 메디톡스도 241 인근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 그러나 추세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바이로메드도 241 지지하고 있는 모습. 자, 반등 22만원까지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좀 추세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명님 반갑습니다. 제넥신, 야, 241을 깨고 난 이후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온 건 좋은 모습입니다. 9만원 인근까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줘야 되긴 하나 추세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관심권에서는 별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권에는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제가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잠깐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올라오기 전에 자유님은 그러면 현재 현금 몇 프로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는 대충 아까 들었으니까 현금 한 30% 정도 됩니까? 채팅 딜레이가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30%. 네. 그럼 30% 잘 들고 계시다가 월요일이나 그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강하게 같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포지션 현금 포지션 투입 다 해라면 그때 다 투입하셨다가 2-3일 적당히 끌고 갔다가 챙길 때 챙기고 그렇게 하는 전략입니다. 다음 주 전략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 분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히 하루에 세 차례 이상 무료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만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 갑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 주말인데요 잠시 휴식 좀 하셨다가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회부터 142회까지 여러분들 한번 주말 동안에 꾸준히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 반드시 되고 주식 시장에 눈을 떠나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